제대를 기다리기까지 했거든요. 고등학교 몇 학년 때 만난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군대도 갔다고 하니까. 진짜 예리하시네요. 왠지 근데 대학생 오빠면 더 좀 느낌이 다르죠? 네, 그 고등학교 때 그분은 대학생이셨어요. 아니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예. 그러면 지난 일인데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분만 바라보니까 그분도 저만 바라볼 줄 알았는데 제대를 다 하고 나서 5년 동안에 3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동시에 있었다는 거. 어머. 제대하고 나서 알았어요. 5년 중에 기대되는데. 3년이 겹치는 거예요? 에이 진짜 나쁜 놈이네. 그래도 만났어요. 좋아해서 그 정이 들어서 못 헤어지겠더라고. 그리고 첫사랑이다 보니까 있기도 힘들고 제가 군대를 기다렸다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. 근데 결국에는 뭐 제가 쳤어요. 잘하셨어요. 그래요. 원래 그거 좋아요. 이거 차일 것 같은데 먼저 뻥 차면 좋아요. 좋아. 선빵 필승이죠. 회성형은 어때요? 최악의 남자. 저는 개인적으로 헤어질 때 쓸데없이 멋있는 척하는 남자. 아 있어. 있어요. 그렇지 그렇지. 솔직히 그냥 네가 이제 좀 관심이 없어졌어. 싫어졌다. 났어. 이렇게 얘기하면 속 시원할 텐데. 맞아. 너를 위해서 헤어지는 거. 이런 말 너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잠시만 남을 살려준다. 뭐 그럼 말도 안 되는 멋있는 쪽이야. 그냥 그러니까요. 사랑하면 같이 어려운 환경도 같이 이겨내는 게 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뭐 가위 싫어졌으면 싫어졌다 하지 뭘 핑계를 대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헤어진다고 사랑은 왜 헤어진다. 너무 약간 꼴불견인 것 같아요. 그 톤 제대로 듣고 싶어요? 듣고 싶어요. 싫어. 사랑하니까 헤어지는 거야. 또 다 널 위해서. 이런 걸 여자분들이 싫어하는군요. 싫어하죠. 김진아 씨는? 보편적으로 남자들 그 문자 같은 거 보내면 답변 안 하는 사람들. 인상률 많죠. 저희 거의 뭐. 그래요? 뭐? 아니야. 그럼 안 돼. 그렇다고 X까지. 여자들이. 알겠습니다. 문자 보낼 때 차라리 답장 안 하는 게 나아요. 보낼 때 이응 보내면 되게 화가 나요. 이응 있잖아. 응응 줄여서 키응 이런 거. 더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. 야, 왜요? 박기웅 씨는 최악의 여자. 주사. 주사 주포. 무섭지 무서워. 우는 여자가 싫어요? 아니면 했던 말 또 하는 여자가 더 싫어요? 울면서 했던 말 또 하는 여자.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제 술김에 뭐 용기 세우고 이런 거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. 맞아요.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해요. 더 힘든 건 이제 그렇게 어렵게 말려서 데리고 이제 집에 데려다 드리려고 했는데 또 밖에서 어떤 여성분과 시비 붙었는데 그러니까. 그 여성분 남자친구 유도선 주고 막 이러면 그런 얘기 있는 거 같은데. 옛날 기억이 신나네. 어떻게 넘겼어요? 그래서 뭐 맞았죠. 문희주 씨는 어때요? 최악의 여자. 카드를 계속 너무 사달라고 해가지고 긁다가 1년 안에 VVIP가 되고 이 마그네틱이 나간 적이 있어요. 안 긁히는 거예요, 더 이상 이제. 그래서 그거 되고 마지막 저한테 요구했던 게 울면서 나 빌딩을 올리는데 3억이 부족해, 못해줘. 이래서 이제 제가 도저히 못 만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.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제일 최악의 여자였고. 네. 아니, 어떻게 그런.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 부족했죠?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해가지고. 문희준 씨 받은 게 없고요? 저요? 응. 열쇠고리 받았어요. 열쇠고리 최고의 선물이죠. 열쇠를 준 것도 아니고 열쇠고리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예. 연인 아니죠? 왜냐면 여자 연인은. 걸려 들었어. 아니 여자 연예인 중에 빌딩 올리는 여자 누구야? 지금 딱 생각이 났어요. 아까 주사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주사가 술 먹으면 기억을 못하는 여자분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굉장히 어렵게 고백을 했는데 아이고. 마음을 고백을 했는데 네네네.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. 안타깝습니다. 어머 오빠 이 아침에 무슨 일이야 이렇게. 저도 어제 고백을 했고 받았어요. 그래서 뭔가 연결이 됐다고 생각해서 전 당연히 아침에
어 속은 어때? 뭐 이렇게 했는데 아... 어, 오빠 아침에 무슨 일이야? 답답하죠. 어 미치겠는 거에서 그게 진짜 기억을 못한 건지 아니면 기억 못하는 척 하는 건지 다음번에 만나면 술 먹을 때 막 욕을 해줘요. 아니 근데 욕을 하고 돈을 빌려요.